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포켓몬 스터스칼렛을 플레이 도전하면 동시에 포켓몬 그림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티비오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의 모험 시작되었습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아직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 못했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에 갔습니다. 주인공이 어머니께서 인사드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아직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하지 고민 중입니다. 굿모닝 와티비오. 어머, 벌써 교복으로 갈아입었구나. 오늘부터 새학, 실은 엄마도, 그런데 잘 다녀오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입학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거. 어머, 마침 왔나 보네. 와티비오, 내가 나가보렴. 교장 선생님께 실례합니다. 문을 열고. 당신이 와티비오 군이군요. 입학 안내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아직 제 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오렌지 아카데미의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건가요? 여기 입학 안내와 교내 시설에 관한 치료입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해서 죄송하네요. 와티비오, 엄마는 교장 선생, 너는 내 방으로 가방이랑 모자가 필요한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실행하겠습니다. 어머, 완벽하게 준비했네. 기대됩니다. 정말로 즐거운입니다. 구세대의 스타팅 포켓, 누가 봐도 우리 학교 학생이네요. 어이쿠, 이런. 와티비오 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걸 여기서는 조금 보여드리기. 중요한 것이 대체 뭘까? 빨리 밖에 나가보자. 두근두근 스타팅 포켓몬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나오시지요, 포켓몬 여러분. 두근두근 스타팅 포켓몬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구세대의 스타팅 포켓몬 고민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포켓몬을 드리기. 세 마리 중에서 파트너로 삼을 풀고양이 포켓몬 나오하. 귀여운요 풀고양이 포켓몬 나오하. 불꽃악어 포켓몬 뜨악어. 귀여운요 불꽃악어 꼬마오리 포켓몬 꼬악스. 귀여운요, 다들 사람을 잘 따르는지라 제게서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좋은 파트너 됩니다. 어라, 흠, 이 교장보다도 와티비오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만 슬슬 다음 집에, 저는 저쪽에 있는 집에 가 있을 테니 그럼 잠시 후에 뵘죠. 실례했습니다. 정말 정중하신 교장 선생님이구나. 그나저나 다들 멋있는데 한 마리만 골라야 하는 거지. 모처럼 온 기회인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포켓몬에 대해 많이 알수 있을.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는 입학 선물이야. 외출할 때꼭 가지고 다니렴. 엄마에게 스마트 로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착. 학원 건물이 멋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트레이너야. 와티비오 군은 아직 포켓몬을 고르는 중합니다. 어느 아이가 첫 포켓몬이 될지 기대되네요. 안녕, 우리 처음 보는 사이 맞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셨군요. 교장 선생님, 혹시 이 아이가 오늘부터 우리 아카데미에 다니게 된 와티비오 군입니다. 역시 그랬구나. 건너편 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이, 내 이름은 네모. 평소에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지내지만 이직식하고 먼진 대답인걸. 아, 내 모양은 우리 학교의 회장이자 챔피언 랭크인 실력 포켓몬 승부를 무지. 같은 반 친구니까 천, 오, 같은 반이었구나. 너랑은 실컷 배틀할 수 있겠네. 그럼 와티비오군, 당신의 파트너가 될 포켓몬은 결정하셨나요? 뜨악어도 와티비오 군이 마음에 든 모양이군요.
포켓몬은 몬스터볼이라는 도구에 넣을 수 있답니다. 와티비오 뜨아거를 고르다니.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 밸런스도 잘 잡혀 있다고. 교장 선생님, 저도 한 마리 골라도 돼요? 어라, 네모 양은 입학할 때 포켓몬을 받지 않았었나요? 지금은 와티비오랑 정말이지 훌륭한. 자, 그럼 와티비오 군과 같은 출 만세. 와티비오가 뜨아거라면 나는 이 아이로 하겠어. 잘 부탁해 나우하. 그러면 포켓몬도 정했으니까 빨리 나랑 승부하자. 밑에 있는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바로 와줘. 내 모양은 포켓몬 승부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죠. 포켓몬과 유대를 다질 수 있으니 승부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주인공과 불꽃하고 포켓몬 뜨아거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